순서가 격려사예요. 격려라는 의미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워 줌.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감사가 되신 우리 이재성 장로님에게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여기에 새 장막을 준비하신 가나다 순으로 하면 사실은 김정열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꼭 박성균이 먼저 나오더라고. 왜 그럴까? 박 집사님이 형님이죠? 네, 제가 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가나다 순으로 해서 김정열 집사님, 박성균 집사님이 여기에 세터를 마련을 하셨는데 격려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많은 과수나무들을 재배하고 하려면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귀촌을 하겠다고 해서 경북 김천 쪽에다 비슷한 환경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일이에요. 현충일날도 갔는데 피곤해요. 좀 좋겠는데 뭐 힘이 있습니까 제가. 다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격려에 수반되는 것은 사실 힘을 얻고 결국은 이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와보니까 다 필요 없음. 이미 힐링을 다 받으셨어. 저도 받았고. 이재성 장로님도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감사 같으면 격려가 필요 없는데 운영위원까지 받게 되니까 감사는 제가 처음 받는데 선물도 받아요. 근데 운영이사는 계속 무조건 갔다가 회비 내야 되고 계속 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죠. 선교를 왜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명령이니까 그냥 예 아멘하고 그냥 하는 거지. 무슨 왜 해야 된다고 why라는 게 거의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에 다 초월하시고 이해를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격려받을 수 있는 것은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건 곤란하지만 본장로님 앞에서 제가 이제 찬양을 하나 가사를 가지고 예를 들면 김석균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해같이 빛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두 번째,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서 2절을 가면 순종이, 사랑이, 믿음이, 찬송이, 충성이, 마지막에 헌신이 이렇게 8가지가 나와요. 가사 중에 맨 뒤에 보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딴 거 필요 없다 이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예요. 제가 지난 5월 두 번째 주간에 스승의 날만 되면 정말 생각나는 스승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가 저는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5학년, 6학년 2년 동안을 담임을 해주신 김진덕 선생님. 그렇게 그리운데 한번 만나 뵈야 되는데 그러면서 차일피일 하다 보니까 졸업한 지 53년이 흘렀더라고요. 와. 그래도 더 늙기 전에, 더 오래 가기 전에 한번 수소문을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수소문을 했더니만 연락처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만 바로 기억을 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정상광입니다. 그랬더니 상광이 내가 잘 알지. 강릉 사투리는 상광이 이러면서 광자가 무음이 되는데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잠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자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맞혀볼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선생님 왜 갑자기 뜸 전화하자마자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자네가 뭐 하고 있는지 알아맞혀볼게. 가만히 기다렸죠. 법조계에 있지. 순간적으로 마음이 탁 가라앉는 느낌? 몇 년 만에 수소문한 선생님을 내가 실망시켜드리는 뭐라고 할 말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닙니다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닌데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약속을 하고 찾아뵙습니다. 정정하시더라고요. 81세밖에 안 되셨더라고요.
두 내외를 모시고 점심을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옛날 얘기들 참 많이 하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분이 법조계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또 있긴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도 그렇게 감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 뭐 다른 얘기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격려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재성 감사님, 아울러서 운영위원님 잘 오셨습니다. 정말 힘있게 하시게 되면 선교를 하시게 되면 또 해선위에 함께 소속이 되어서 이 공동체 속에서 따라오시다 보면 죄송합니다. 감사님한테 이렇게 표현한 게 잘못됐는데 운영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함께만 하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말을 지나는데 형제 바위라는 그런 이만한 바위가 두 개나 있어요. 마을 첫 어귀 있고 마지막에 있고 아 이게 국어책에 도덕책에 나왔죠? 장로님 사회책이에요. 사회책인가요? 다 틀렸네. 정말 안 하셨네. 아, 예. 책에 나왔던 그 의존 형제 이야기가 바로 이 고장에서 일어났던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두 박성균 집사님, 김정열 집사님은 그 의존 형제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올라왔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네요. 오늘 이곳이 사실 교회입니다. 네. 오면서 보니까 마을 입구에 교회가 하나 있긴 해요. 한참 내려가야 되겠더라고요. 이따 없이 오면 거기에 못 들릴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비록 십자가가 서면 더 좋겠죠. 이곳이 또 하나의 확장된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하면서 새로이 장막을 마련해 오신 박 집사님, 김 집사님, 또 우리 백 권사님, 또 한 권사님이 김정향 전 집사님 격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북돋아서 힘을 불어넣어 드리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선교인 것입니다. 사실은 박성민 집사님하고 김정열 집사님은 어부지리로 선 거예요. 저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두 분이 여기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분한테 잘 보이고 가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이 꼭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이건 기록해 놓으시고 곧 우리가 만나게 되면 무엇을 준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시겠죠?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좋은 일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조성하신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자연과 우리가 하모니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이 감사로 이제 헌신하길 각오하고 또 운영위원으로 겸하여 섬겨주실 우리 이재성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될 뿐만 아니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김정열 또 박 집사님 또 우리 장 집사님과 백 권사님 이 가정에 이 장막터 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곳을 통하여 열방으로 복이 흘러가는 또 하나의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